여기 강의 시스템을 보면, 여기 이제 이 고정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도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듣다가 빠지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이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제가 그 평수를, 여기서 5시간 하는데,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Y는, 제가 Y인 아카데미하고 경희대학교의 전문 강사 양성 이렇게 해서 교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바빠서 사람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래 딱딱 해서 이래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신도 나고, 또 우리 이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지금 이 여러분들 요 강의한 것과 와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이거 지금 도서 출판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준비를 해서, 저는 오늘 제 생각에 한 20명 정도는 안 나오겠는가 이래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 뭐 오신 분들 위주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와인이 전문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의를 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와인 카면은, 와인 카면 뭐 술인데 별 거 있느냐, 이래 이제, 제가 지금 몇 시죠? 4시 반. 4시 반, 이사장님, 제가 언제까지 하면 돼요? 뭐 한 30분 하신 것 같잖아요. 네, 30. 찾아보면 30분이 다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와인이란 무엇인가, 와인이 뭐고, 또 와인이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냐, 또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왜 와인을 좋아하는가, 네? 그리고 이 와인을 시중에서 이렇게 사러 가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선택이 참 어렵더라. 그리고 와인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이 와인을 먹는 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으면은 거기에 상응하게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식한 놈은 무식한 거요.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져 보자. 신사숙녀가 좀 돼 보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걸리 잘 먹듯이 그냥 훌쩍훌쩍 마시고 입에 그냥 음식 넣어놓고 그냥 물도 가지고 이런 촌놈 행위는 좀 하지 말고 좀 그레이드가 있는 좀 삶을 좀 사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오늘 수입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와인장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게 내가 가지고 내가 요것만 가져왔는데 와인장도 그냥 여러 가지. 아니 우리 막걸리가 이런 잔에 따오면 맛이 없죠. 막걸리는 양쟁이는 사발을 먹어야 되고, 이런 와인이 막걸리나 사발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 술이라는 것은 기본 예절이 있고 기본 매너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와인 그 역사나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런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이 종강이 될지 연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장님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예를 들어서
뭐 두 달 하냐 두 달 하느냐 이제 중간에 또 끼어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을 못 잡겠어요. 예? 제가 풍수를한테 지금 한 분, 두 분이 안 나왔어요. 박사님, 그 풍수 왕해하는데요. 제가 뭐하러 들어서 저 안 나갑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돌아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하나 결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딱 들어오면 일기생이면 일기생, 중간에 끼는 사람 안 받아야 돼요. 물들입니다. 제가 여기 말고 평화통일 교육하는데 거기는 중간에 들어오면 안 받습니다. 다음 기수에 돌아라. 이 사람 돌아가 엉뚱한 질문을 해버려. 그러나 강사가, 그럼 또 그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안 맞추면은 강사가 뭐 저렇게 강의를 하냐고. 이렇게 또 험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와인 아카데미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오늘 합니다. 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게 상당히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거세하면은 저 테이블을 호텔에서 밥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테이블을 놓고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면은 어떤 거 숟가락을 어느 것부터 먼저 들어야 될지 물잔을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네? 그리고 이게 후추인지 소금인지, 예? 고기도 어떻게 썰어야 되는 서구식 문화는, 고급 문화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 예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와인을 한다 그래서 좀 프랑스식을 좀 내서 이 나비 넥타이 딱 메고 오늘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포괄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시고, 이게 들을만 하다 하면은 옆에 사람들 좀 해서 여기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와인이 뭐가 와인이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예. 왜 그러냐면 와인의 정의는 포도를 발효를 시켜서 으깨어서 나오는 것이 와인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감와인, 무슨 와인, 무슨 와인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와인의 정의는 포도로 만드는 겁니다. 또 뭐냐, 이제 천주교 믿는 사람이죠. 성창주가 포도입니다. 포도. 또 뭐냐 하면은 와인이 우리나라 와인은 이래 알도 크고 씨도 없고 거봉이죠. 이런 와인은, 이런 포도는 와인을 못 만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캔벨이라는 종류로 만들어요. 이제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와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와인도 가지가지가 있어요. 가지가지가.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샴페인 잔이죠. 우리나라에서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원칙은 국제적으로 못 부릅니다. 국제적으로.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와인에는 샴페인, 우리나라에 있는 거 전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이라고 불러야 돼요. 원칙은 국제적으로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와인을 가운데 막 흔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뻥뻥 터뜨리라. 이건 초놈들이 하는 행시야. 원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축하하는. 그리고 이 원 샴페인 수입 와인은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진짜 와인 살려면 10만 3만 원 줘야 됩니다. 그 비싼 걸 줘가지고 왜 흔들어가서 뻥 다 쏟느냐 이거야. 예? 예, 우리나라에 3만 원, 4만 원 이게 종이로만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와인이라고 못 붙이고 스파클링이라고 붙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상식 하나. 그리고 이것은 레드 와인입니다. 칠레에서, 호주에서 호주의 랭킹 1위로 파는 와인이에요.
대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 와인은 약간 거무스름 하잖아요. 이 거무스름한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포도를 섬에 수확할 때 껍질이고 줄기고 막 한테 홀쭉 썩는 겁니다. 썩어가지고 발효시기가 분리식이니까 검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면 또 맑은 와인 봤죠? 네. 내가 이제 다음에 예, 사람들하고 이걸 해서 여러분들 잔 개인 잔 이래 갖다 놓고 이런 먹으면서 좀 더 하면은 여기에 소믈리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제가 딴 학교다 이관을 해요. 제가 시험 문제 겪는 여러분들도 소믈리에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 오늘 시큼한 와인은 레드 와인이라고 그렇게 되기 텁텁합니다. 텁텁해요. 그리고 요 와인은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맛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가면은 이걸 어떤 음식을 하고 먹어야 되니 참 까다롭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은 좀 맵고 불고기 입안이 화끈화끈 거리는 안주하고 먹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말간과 함께 얘기했는데 그거는 화이트 와인이라는 거. 오늘 여기 샘플을 안 가져왔는데 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를 이거는 줄기와 막 잡탕을 섞어서 한 거고 그거는 청포도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맑게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좀 여성들이 좀 좋아하죠. 그거는 약간 달콤한 와인이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고스름한 와인 봤죠. 그거는 이제 좀 핑크빛이 있는데 그거는 이 연인들끼리나 여러가지 이 사람들보다도 좀 오손도손하게 만든 와인. 근데 와인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이것이 먹는 법이 참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걸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가 된 게 누구가 이럽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와인한테 가면 박사 소리를 안 해요. 소믈리에 그럽니다. 여러분도 소믈리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와인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와인의.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수백 가지가 되고 또 이거 이름이 프랑스 말로 얄라붙게 나오니까 이걸 다 모릅니다. 그냥 뭐 적어가지고 누구가 뭐 하는데 와인을 살라 그러느냐. 제가 묻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할 거냐. 그리고 부부 결혼 기념일 할 거냐. 예?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 맞는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작스레 아무나 딱 물으면,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조금만 있으면 책으로, 요게 와인이 한 두서너 가지, 요 중에서 당신이 가서 사거라. 그러면 같은 값이 바람 분 날 다홍치 말하고, 아니, 저 결혼식 기념이나 애인하고 있는데 이런 시커먼 거 그냥 들어가서 되겠어요? 좀 핑크빛이고 좀 뭐라 그러냐 분위기 있는 와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사이 그러잖아요. 혼사나 뭐 이래 할 적에 막걸리나 소주 넣고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 와인을 분위기 있게 이게 고급 못 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상대방 사돈집에서는 이 와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이러는데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그래가지고 와인 교육을 받습니다. 예? 강남 영동 백화점 그 옆에 삼성 호텔이라고 있어요. 와인 아카데미 6개월에 150만원씩 대부분 사모님들이 많아. 사모님들이 거기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 와인 교육은 매너 교육이기 때문에 필히 받는 것이죠. 여기같이 싸고 여기같이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나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내가 경상도 와서 좀 말이 좀, 거기 서울 40년을 살아도 이 말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아, 이제는 이제 이 우리 와인 아카데미 여러분만은 대부분 사모님들이 그래도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들어보고 또 듣고도 거기는 1기, 2기, 3기, 4기, 지금 8기가 나왔어요. 보통 한 기수에 20명 정도 되죠.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냥 학원에서 하니까 저는 한 시간 반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와인에 이제 듬성듬성듬성 듣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안 나오시더라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 와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이 와인이란 것은 이 프랑스 메르겔 총리, 여자 총리가 내 신문에 난 걸 노려놨어요. 메르겔 총리가 이 처음에 딱 총리가 되고 나서 와인이 어떻게 뭔지, 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더래. 이거 농담하면 촌녀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헬무트 이 독일 총리가 자기가 태어나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 7월 7자 매경신문에 예? 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예? 총리가 됐는데 와인을 어떻게 먹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르쳤는데 자기를 배신했다. 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왜 또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앞에 다는데 이 보면은 이 두 분이 와인 잔 먹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죠? 예?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나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딱 제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잔은 아닙니다. 잡아가지고 참 기본적으로 먹는데 아무리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라도 무식하는 거 이래 먹는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에 난 걸 또 오래 가지고 내가 책이 원고를 쓰는데 제일 앞에다가 제가 실으려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또 그리고 돌아가신 분, 두 분 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저는 뭐 북한에 자주 가지만 뭐 평양에 김정일 인선 만난 사실은 없고 이상하게 가십으로 보도가 된 걸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로 와인에 대해서 매너 있게 이렇게 이제 잔을 주고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와인은 비싼 와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탈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바마같이 그냥 잔을 그냥 이어들고 그냥 이래 먹더라 이거요. 요거는 3만원짜리 와인을 대접했어요. 아, 이것이 이제 뭐 가시거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치 사람을 무시한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너 촌놈이다. 아무리 한국에 돈 많은 나라 대통령이라도 와인 잡는, 그러니까 와인을 구분해서 했죠. 그러나 그것이 북한 김정일이가 그걸 갖다가 꼭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가격도 차이가 나고 이 잡는 방법도 다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래 추측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잔이 본 잔이 이거는 아까 샴페인 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이제 서로 이제 이 호텔 같은 데서 안경만 사돈끼리 만났는데 그러면 이 잔이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딱 갔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여기 앉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앉아서 말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헐떡헐떡 와가지고 보니까 물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옆에 거기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다 헝클어져 버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러면 그 테이블은 전부 촌놈이 다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이나 테이블에서 음료수, 물, 술은 반드시 우측으로 돌아, 우측으로. 그래서 알기 쉽게 우수 좌빵이라고 했죠. 우수. 물은 우측에 걸 먹고 음식이나 고기나 빵 같은 거는 좌측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이 설령 이제 없어. 없고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웨이터가 잘못된 놈이요. 웨이터가. 왜 그러냐면은 웨이터가 사람 테이블로 해서는데 어떤 애들은 바쁘다 보면 어중간하게 갖다 놓는다고요. 저희들도 이걸 여기 들어야 되나 여기 들어야 되나 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물을 우측으로 먼저 들어. 예를 들어 안 먹더라도 이렇게 들었다가 놓아놓으면 아 옆에가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선구자적으로. 예? 아무리 내 앞에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는 우수좌빵. 우수좌빵. 물이나 음료수는 저 내 앞에 있더라도 여기가 이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물을 이 손님 앞에 있어. 그래도 이쪽 물을 들어라 이겁니다. 들어가지고 일단 요것도 이렇게 한번 갖다 놓으면 입이라 대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여기 물하고 쭉쭉쭉쭉 돌아가면 요 테이블은 매너 있는 테이블이 돼요. 어떤 촌놈이 하나 와갖고 이거 딱 들어보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보면 그 테이블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호텔의 테이블에 음식을 먹을 때는 우수좌빵. 우수좌빵.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먹을 적에 이 숟가락도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아, 어제 빠졌습니다. 이거 보니까 나이프도 여러 가지야, 나이프도. 뭐? 이걸 그냥 중간에 그냥 하나 덥석 지어가지고 그냥 빵 조각을 그냥. 이건 아니거든요. 스푼이나 나이프는 제일 바깥, 호텔 같은데, 고급 호텔은요, 이 웨이터들이 딱 해서 스푼 주고 이래 하면, 어떤 사람 그냥 그 스푼 숟가락 아무기나 하면은, 웨이터가 돈을 열에 내려놓고 딴 거 짓고 이래가죠. 그럴 때는, 웨이터가 이런 촌놈 있냐. 에? 그래서, 딱 나왔던 웨이터들이 이래 먹고 나면 숟가락, 예를 들어서, 이 숟가락이 여기 와야 되는데, 모르고 이 숟가락을 지어가지고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웨이터들이 가져가면서 요걸 바꿔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나이프나 스푼부터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그래 먹다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빵이나 초콜릿도 이런 것도 자기가 매너 있다고 그냥 포크를 찢다가, 빵 같은 건 손으로 먹어도 관계없어요. 빵 종류나. 그리고, 이, 거기에 보면, 그, 초콜릿 같은 게 까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우리 동창회 가니까, 그래도 최고의 인류 학교인데, 동창회 가니까 그분이 차관했는 분인데, 저하고 어떻게 앉아서 이랬는데, 거기에 빵인데, 이걸 뚝 하다가 빠져가지고요, 옆에 물잔을 쏟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극하면 제가 이제 또, 이 선배가, 제가 선배예요. 이 거서 갈까봐 해서 제가 빵을 하나 탁 손으로 쥐었죠. 빵으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와인 마스터라는 거 아니까. 근데 그냥 이러니까 손으로 다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은 손으로 먹어도 아무런 그게 체면하고 뭐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냐? 여기에 이래 있는데, 있는데, 이, 이름이 후춧가루냐, 이름이 소금가루냐, 이걸 찾기가 힘들어. 그냥 해갖고, 어떤 사람 이러면서, 그냥 손을 쳐보고, 안 되면 또 갖다 놓고. 여러분들, 구멍이 많이 뚫린 거는 후추예요. 구멍 여기 이래 보면은 있죠? 앞으로 이제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거 다 가져올게요. 구멍이 많이 뚫린, 그냥, 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래
손이나 어디 쳐보지 말고, 그것도 촌놈들이 하는 행위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구멍은, 소금 구멍은, 즉슨, 많이 후추 구멍은 많이 뚫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 음식을 점전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갖다 흩뜨는 거 안 되면 또 이거, 이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 요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매너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스테이크 나오면은, 여러분들 스테이크도 그리고 돈가스 집에 이래 가잖아요.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막 칼로 쭉쭉쭉쭉쭉 그냥 전부 썰어놔, 토막을. 예? 토막을 전부 내가지고, 그걸 그냥, 그, 포크도, 고기에 맞는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를 해야 되는, 그냥 이거 해갖고, 콕 쥐어가지고, 그냥 먹고, 콕 쥐어가 먹고, 순서롭잖아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스테이크를 돈가스나, 아니, 막, 이래 잘라가지고, 잡수 좀 하세요. 이것도 매너가, 신사 매너가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일단, 한쪽 정도로 스탠바이 할 정도로 자른 거는 괜찮다. 자른 거는 우선 보기도 싫지만 이렇게 자르면 고기도 고기에 대해서 그 즙이 빠지고 돈가스도 공기가 들어가면 단단해져요. 그래서 하나 정도에 먹을 정도에 잘라놓은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 나이프나 숟가락을 쥐가지고 이자 갔다가 저자 갔다가 이자 갔다가 저자가 혼자 별 연명 다 끌어. 내가 이 농담으로 내가 이 말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오신 여사님들이 소리 왜 이러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참전해가지고 제가 갈 때는 부산 산부도에서 배를 타고 여학생들 꽃다발 받고 난리 먹성을 치고 갔어요. 올 때는 사고 나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가 8개월 근무한 베트남에 있다가 이 눈도 장님이 되고 이 술탄 폭발이 되는 머리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또 하나 요거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하지. 그 꽃다발을 준, 부산 산부도에서 꽃다발을 저한테 준 아가씨가, 제가 그래도 뭐 젊을 때는 뭐, 기물도 괜찮고 안 괜찮아요. 그래도 대학교 2학년들, 우리 다닐 때는 군대 가면 전과장, 그걸 모르는 놈은 수두룩했어. 그걸 못 쓴 놈도 너무 많아. 예?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대학교 뭐 2학년 다니다가, 이물도 괜찮지, 이제 그 꽃다발 아가씨가, 예? 주소를 딱 넣어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예? 이래 주는데, 부산 3부도 여러분들, 그때 텔레비 봐서 막 많이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베트남에 좀 보직이 좀 좋았어요. 이 얘기 땀 들어가도 좀 이해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지루할까봐. 보직을 좋은 데 받았어요. 좋은 데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쟁 태어나고 바쁜 마음이 있었는데, 남자들이라는 동물은 한가하면 여자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이문 그 편지 속에 주소가 있어.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가 많이 왔다 갔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박스 검열관을 했어요. 기구고 하는 사람들 내 도장이 찍혀야 돼. 대령 이하는 영광급은 딱 들어가고 대령 이하는 제 도장의 박스 검열을 여러분들 그때 보면 막 저 뭡니까 그 잼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시커먼 거 이런 거 갖고 깡통하고 이만한 거 왔을 거예요. 제가 그 검열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거 갖다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이거 갖다 주면은 내가 이거 검열 받고 안 시켜 도장 뭐 쭉쭉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선물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송 비행기 타고 후송 왔다고 면회 한번 오라 해서 면회가 왔어요. 그때 제가 이래 눈을 이래 했죠. 여도 그랬죠. 여 손 붕대 이랬죠. 야, 그 아가씨가
하면 오더니만 안 오더라고. 야, 여자들 내 참, 그래? 하면 오더니만 안 와요. 짝이 아니라 그래. 왜 그러냐? 아니, 이거 뭐 병신이 그 만나가지고 뭐 하겠느냐? 앞에 저거 인간 노릇 하겠냐? 밥벌이 하겠냐? 그래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선물 보내준 게 아깝더라고.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데. 시레이션 박스 말입니까? 예? 시레이션 박스. 더. 예, 예. 아니, 시레이션까지 그거는 값어치가 없으니까. 예? 참, 좋은 것도 많이 보냈어요. 좋은 것도. 아, 그런데 아가씨가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때 한때는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참, 그, 편지 전선에서 그 편지. 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차드병이고, 부관학교를 나오고 차드병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도 없고 전부 등사판으로 쓰고 이러잖아요. 제가 참 글씨를 잘 써요. 지금도 이 한글은 손이 이래서 그렇지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딱 근데, 하, 제가 젊을 때 정말로 방황이 되더라고. 이야. 서로 말이지 뭐 성인들이니까 몸은 안 섞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만 얘기를 다 하고 다 했는데 아 이 만년이 한번 딱 아버지는만 안 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더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이 눈을 떴잖아요. 예? 이 수술하고 이것도 바로잡고 그때는 국군 통합병원에 청와대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수도 입구는 청와대 앞에 있었어요. 네, 수도 사령부.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손은 붕대를 감고 눈은 다 떴어요. 이게 이래 돌아가는데 성경 수술을 했어. 해가지고 내가 대구에 내가 갔어요. 이 만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오늘 이제 왜 그러냐 와인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남자로서 첫 순정을 바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어?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 준 거든요. 선물 엄청나게 줬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들 칼라 테레비만요. 장군들 나가죠, 올 수 있는. 장군들만. 맞아요. 김세대 나가, 모 장군하고, 썸싱하고, 칼라 테레비 냉장고, 받아서 내가 검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안 줬어. 예? 우리 아버지도 집이 다 그랬구만. 아니 근데 이제 이제 결혼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 부모가 그때만 해도 뭐 이래 돌아갔지 이렇게 붕대가 막 이래갖고 완전 병신같이 이래갔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 여자들은 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했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월남녀도 그 꽃다발한 순정을 내가 이제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55살 때 이 여자가 어째 내가 이 만년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네? 아니, 그래서, 25세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50에 넘어서, 그래도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어디가 잘 사나? 어디 잘 사나? 주소 추적하니까 마포구 공덕동에 있어. 네? 공덕동에 결혼을 해갖고, 다복하게 살아. 사는데, 생활은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고, 집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오래 기다리니까 시장 보러 가대요. 시장 보러 가는데 야, 그 스토리가 재밌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그래서 내가 여자를 한번 만날까 어떻게 할까. 아니 보니까 막 간이 벌레 끓이는 거예요. 어떻게 솔직히요 50이 넘은데도 간이 벌레 끓이는 거라. 예, 참 너무 좋아했어요. 전쟁터에서. 예. 내가 편지가 한 300통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다 보낸 게 한 200통이 왔으니까, 우리 부대에서 최고 많이 왔어요. 편지카마 기마사. 편지카마 기마사. 제가 하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을 잊지 못하고 내가 만나질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면 불행해질까봐. 또 자기도 항시 가슴에 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났어요. 내가 이 얘기 한 것은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 스토리. 자. 언젠가는 풀어주셔야지. 예.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71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인생 스토리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난 것도 저하고 인연입니다. 인연인데 이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최고 매너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 당사료 싸잖아요. 저 도네이션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잔을 가지고 여기다가 누홍일돈이 김길돈이 이쁜이 뭐 이래 적어놓고 이 와인 사는 거 이런 거 제가 쭉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와인 싸요. 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이제 누가 선물 이를 주면은 와인 같은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은 여자분들도 좀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디 모이면 뭐 골프가 뭐 거리가 어떠냐 무슨 체니 골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와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좀 어울려요. 야 지금 화이트 와인이 뭔지 레드 와인이 뭔지 뭔지 뭐 그냥 아주 밥 나면 눈치 봐. 내가 알고 져주는 거는 관계가 없어. 내가 모르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인 선물 받으면은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져가. 가져가서 야, 여기 사돈이 줬는데 이거 와인 말이지 얼마짜리인지 이거 뭔지 또 와인 안 먹으면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마트나 백화점 자기가 산 와인을 가져가.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에 와인 하는 애들이 아주 나빠요. 아주 저질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와인은요, 이 와인은요 롯데백화점에서는 안 팝니다. 이마트에서는 팔아요. 수입상이 달라. 수입상이. 그러면은 이 와인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 갔단 말입니다. 사모님 가져가서 내가 이 선물 받았는데 이 와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 소믈리에 아가씨가 아이고 좋네요. 우리 가게는 이 와인이 없습니다. 수입상이 다릅니다. 이래면은 괜찮은데 아 그거요.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팔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래뿐만 이거 완전 김새고 기분 나빠. 그래서 절대로 와인 선물 받아가지고 가게나 어디 가서 묻지 마세요. 그 묻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농담 말하면 돈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정성을 가지고 선물 받은 거지 금액으로 따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내가요 꼭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와인 마스터 한국의 11번째입니다. 11번째.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자기 경희대학교 정식 코스를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내가 와인을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걸 가져가서 묻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의 그 주는 정성 뭡니까? 우리 이제 저 사모님이 누구가 주려는데 내가 사모님의 머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와인을 사가지고 나한테 줬다. 이 사람의 그런 정성으로 생각을 안 하고 가격 가지고 논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갈대로 오늘 저한테 듣고만 이거 하고 아까 물 먹을 때 자수우봉 요거 두 가지만 들어도 오늘 요 왔다는 건 난 구질구질한데 혼자 뽑고 가요. 예? 그리고요 와인을 여러분들이 비싼 거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기가 뭐 비싸면 좋게 좋겠죠. 그렇다고 꼭 비싼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내한테 맞으면 돼요. 내한테. 저는 이 와인 안 먹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텁다. 이게 여보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와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 저는 모스카토 라케 약간 포르소나 맑은 와인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달큰한 와인을 좀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는 또 이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텁텁하고 이런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에 손님 저 선물을 받았는데 절대로 와인을 가게 가서 묻지 말고 가격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정성을 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선물할 적에 비싼 것만 고르지 마. 예? 비싼 와인은 전부 바가지 써. 예? 전부 바가지 씁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 와인은 한 3만원대, 4만원대 요래 하면 돼요. 3만원대, 3만원 정도일 때 하면은 또 이제 그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좀 아느냐, 성격이 활달하냐, 내성적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또 와인을 구별을 해요. 예? 구별을 하면은 같은 값이 선물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 아이, 나 아버지에서 나이 샤넬백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엉뚱한 걸 보내서, 이놈아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오면은 100배 더 정도라.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와인 선물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우리 사돈 성격이라든가, 요런 걸 평소 때 이런 느낌은, 아, 그런 와인은 어떤 와인을 삼아 되겠다. 내가 앞으로 내가 가르쳐 드려. 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그거 받는 사람은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생각하고 이래 했구나. 예? 선물이란 거는 꼭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너무 시간이 오래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두리뭉실하게, 예? 두리뭉실하게 정말로 이게 1과 2가 1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배우시면은 제가 진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도 와인 박차는 안 되더라도 아, 야, 우리 언제 와인 배웠어? 언제? 그럴 때 또 어떨 때도 하면 또 뭐 합니까? 그냥 이래 잔을 이래 받았을 적에 조금 이제 다음에 알겠지만 조금 이제 돌립니다. 이 스웰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잔을 받을 적에 한 번씩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옆에서. 이제 그러면은, 아, 그것이 무언의 인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무언의 인테리어가. 그래서 이게 한이 없어요. 이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서양 술이기 때문에 서양의 예의나 그 주법에 90%는 따라가는 것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물을 먹든지 와인을 먹든지 입안에 음식 넣어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입에다가 밥에다가 밥 넣어놓고 와인이나 이거 주면 그냥 모임 같은 데 축 개가지고 입에다가 넣는데 이것도 뭘 상식한 놈이야. 예? 절대로 와인은 먹을 적에 여러분들이 그냥 술이가 무심코 그냥 이거 먹으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 없고 와인을 딱 먹으면은 아 이거 향이 좋다 이게 무슨 와인 아 이게 괜찮네 이런 정도는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디 모임 같은 데 주니까 그냥 잠 받아 가지고 밥입에 넣어가자 불루가 있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오물오물오물 처음에 이런 초롬이 어디 있어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와인만큼은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받아서 딱 놓으세요. 놓고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 또 이 잔이 이게 그 상대하고 올려서 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한국의 막걸리 소주 맨날 이렇게 원샷 안 합니다. 예? 사람들 보면 그냥 입에 넣어가지고 그냥 우물우물 거리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가르칠 거고
절대로 와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걸리 소주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술은 딱 세 가지잖아요. 막걸리, 소주, 맥주. 이거는요, 술이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니까 잔도 달라요. 그럼 그건 기초적인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이. 그리고 오늘 여운 거, 우측으로 물은 돌아간다. 우측으로. 그리고 와인을 전부 가게 가서 누가 선물 온 걸 묻지 않는다. 물은 우측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호텔에 그 나이프나 이런 거 질 때는 바깥부터 진다. 그리고 절대로 돈가스나 고기를 누가 뺏어갈까봐 막 썰어가지고 입에 포크를 찍어 불룩불룩 안 먹는다. 하나 정도로 썰어 넣는다. 그거는 보기도 안 좋지만 육즙도 나오고 돈가스가 자르면 그때부터 굳습니다. 예? 그런 원인이에요.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후추구멍은 여러 개더라. 갖고 이거 하고 털고 저거 하고 털어가지고 갖다 놓고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입안에 절대로 와인은 한참에 원샷 안 한다. 조금씩 이렇게 우리 커피 먹듯이 음미하면서 그래 잡는다. 그리고 와인 잔은 절대로 밑에 잡지 위에 안 잡는다. 네. 예? 이런 정도로 오늘 이제 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사진이 많아지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프린트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듯이 이번에 강의 내용서 이래가지고 매주 요 한 석 장 정도를 해서 제가 배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그러다면은 듣고 잃어버려도 뭐 집에 심심할 때 저 보고 여러분들 그 텔레비 여자분들 연속극 많이 보지 연속극 보시면 안 됩니다. 연속극 저는 뭐 연속극이요 가정 불나고 내 머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어. 왜? 그것이 보면 꼭 우리나라 텔레비가 보면 부부관계 또 애정관계 뭐 관계 그리고 우리 집에는 텔레비 딱 내가 그 시간만 되면 내가 빼버려요. 누구 무슨 프로 볼래? 무슨 프로 볼래? 그것만 딱 보고 꺼버립니다. 텔레비를 많이 보는 집치고 제대로 잘 되는 집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라도 인쇄가 돼가지고 드리면은 이래 진영으로 할 적에 이래 보시면은 시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이런 걸 보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시면 왜 와인을 좋아하느냐 요거는 안 알려줘. 다 알려주면 다음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왜 와인을 좋아하느냐. 와인 여러분들 이거 잡수면 중풍도 안 걸리고 절대로 치매 안 옵니다.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막걸리는 많이 먹으면 문제 생겨요. 저기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와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와인은 자체 발효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두 사람씩만 들고 막 이 와인 강의를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그대로를 전수를 하는데 안 오면은 오늘로서 쫑이요, 쫑.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물은 우측으로 간다, 호텔에. 우수자빵. 구구다 내오듯이, 우수자빵, 우수자빵. 계단에 철커덕 가다가 잊어버리면 안 돼. 전철 타면서도. 그래서. 칠판에다 한번 좀 그림도 그려주십시오. 우수자빵. 아니, 이것을 이제 좀 더 이래 하면은, 저자 흰 테이블을 갖다 식탁보를 내가 가져올 거요. 가져와갖고 이래 놓으면은, 그, 실제 봐야 돼. 그래 보면은, 실감도 나고, 어? 이제 이래도 좀 와인에 대해서 하면 뭔가 좀 이래 어깨가 좀 우쑥대고 좀 이러잖아요. 예? 이, 그래도 좀 매너 있는 강의, 아, 150만원짜리 강의를 이어서 5만원에 한 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자빵, 예? 우수자빵. 그리고 나이프는 바깥에부터 가져와서 먹는다. 그리고 고기 같은 걸 쭉쭉쭉쭉 그냥 막 난도질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들 집에 오이 썰이 썰이지 말고 한쪽 정도로만 썰어가지고 돈가스고 뭐고 먹고 또 거산다. 그리고 숟가락 이 나이프를 쥐가지고 온손을 갖다가 왼손을 갖다가 온손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시고, 빵은 또 아주 매너를 한다고 해갖고 포크로 또 찍는 빵이나 이런 것은 손으로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냐,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호텔에 딱 가면은 잔이나 이런 걸 건드리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외타가 돌아다니면서 요 그릇 끝나면 지가 숟가락 가져가고 이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 어떤 데는 보면은 물잔인지 와인잔인지 분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드럼입니다. 드럼이라면은 와인잔이 하나 남아.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오늘, 기억하시고, 절대 내가 꼭 부탁하는 것은 선물이 돌았을 적에 그걸 갖다가 얼마짜리인지 가게 가서 물으면 오늘부터 그 촌놈이. 네. 가게 가지고 따지지 마. 그 사람의 정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 와인을 선물하려 할 적에, 아, 저 박여사님 얼굴을 기르는 거예요. 아, 이걸 좋아하고, 저, 그것이 선물로서 감사하지. 그거 오는 거 물질적은 나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디 가도 그래요. 우리 여사님 내가 뭘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여사님을 내가 머리에 그리잖아요. 예? 아, 이거 한번 좋아할까? 아, 이거 한번 좋아할까? 이거 한번 좋아할까? 그럼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여사님을 머리에 생각하고, 야, 저것을 나를 위해서 가게 가고 호텔 가고 이런 것을 반가워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와인 가보니까, 야, 뭐 3만원? 2만원? 야, 이거 싸구려준 거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아니야. 옳소.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예. 그거 오늘 꼭 지키고, 예. 또 여러분들 와인 이런 먹을 지게 입안에다가 밥이나 고기 넣어놓고 범석범석 먹지 말라는 거. 예. 예? 예? 그러고 무식하게 그냥 턱닥 와인샷. 예. 그냥 와인샷 하면 안 돼. 커피 먹듯이 오늘 고구만 요리해도, 아, 예. 여러분들 오늘 늦가 온 거 보람이 될 거예요. 네?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사익을 가르치려면요. 아, 너무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쭉 제가 이제 이걸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종이만 사면 이걸 전부 리포트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적으면 내 입 떠드는 값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럼 이거 마치면은 뭐 좋은 소믈리에 뭐 어디 가는 길이 열리는. 아니, 요것은 소믈리에 이제 그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에, 여기서 받고 거기 가서 조금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자격증을 있습니까? 자격증 따야 되는. 지금은 자격증 시대. 아니,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 안 들고요, 나도 나이 많아.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저 정부 인증인데요, 정부 이제 한국 소믈리에 협회에서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 수험 번호 있죠. 이래 가지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장, 여섯 장, 열 몇 장. 예, 이게 시험이 쳐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계단별로 받으면은 저 이제 협회에다가 협회 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수강을 해야 돼요. 수강해 가지고 거기는 빡세요. 빡세고 1시간에 3만 원씩 줘야 될 거예요, 협회에서. 그래 가지고 한국 소믈리에 협회에서 시행하는 소믈리에 자격증을 줘요. 소믈리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죠. 이거 다 이수를 하고, 여기서 가시험을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인간 자격증 옆에 앉아도 뭐 다 시험은 뭐 시험이지 뭐 크게 그거 없어요. 없어. 이제 전문 강사가 아니고 그냥 소믈리에 마스터는 쉽습니다. 전문 강사 시험은 어려워요. 이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국 소믈리에 협회에 제가 이제 이사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민간 자격증을 인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앞으로 여기 수레증명제에 좀 교육을 빡세게 해서 통일 지도자 강사 자격증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아, 여기 줍니다. 예, 여기 예, 그래서 시험도 치고 좀 해서, 예, 예. 좀 다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북조선하고 좀 가까워 안 지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잘 할 것이라 믿어요. 옆에 있는 졸개이들이 문제지, 예? 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배우면, 어디 가서 써먹을 수가 있어. 예? 지금도 여러분들 사돈이나 어디 동창 모임에 가서 찌게 이래 보면 그냥 고기 쭉쭉쭉쭉 썰어가지고 급한 놈들 그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 뭐 농담만 합시다. 끝났는데, 아, 저기를 호텔에서 이 방구가 이거 지금 나와 죽겠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나라마다 끼는 방법이 다 달라. 이것도 내가 다 가르쳐요. 한국에서는 방구 끼면 안 되지. 방구기면 그러면 소리 안 나도 누가 끼다는 거 냄새 나면 다 알아. 대충. 그래서 이런 방법도 내가 다 이렇게 드리겠다 이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에서 포도철에 설탕 해가지고 항아리가 또 해놓으면 예. 한 달쯤 지나면 냄새도 좋고 예. 맛있는 포도가 익어서 나오잖아요. 예. 그게 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거는 그냥. 포도주지, 그건 와인은 아닙니다. 포도주지. 예. 설탕도 예, 그런데요, 그것이 집에서 공기에 잘못 호모가 하면은 발암물질이 생겨요. 잘 하셔야 돼. 집에서 하는 거는, 매실주는 뭐니,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효소, 효모가 되면 발암물질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 맞게 여러분들, 또 안 나오실 분들이 있는데 이 와인을요 일단 와인은 따면은 다 먹어야 돼. 따면은 이게 750ml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많죠. 그러니까 두 사람 정도부터면은 요것이 보통 와인이 12도에서 13도예요. 예? 막걸리 도수보다 좀 높죠. 근데 요것을 따면은 일단 다 잡숴야 돼. 어떤 사람들 이거 따가지고 막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뭐 하루 정도는 뭐 관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술이란 거는 따면은 다 잡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남은 걸 내가 이거 반쯤 먹고 이거 내버릴 수도 없고 이거 남은 걸 이거 어떻게 하면 아깝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집에 양파 있죠. 양파. 양파에다 부어놓는 거. 양파에다가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부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딱 했다가 한 2, 3일 있다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마트에 가면 이제 양파 와인이라고 나와 있고 있을 거예요. 그래 잡수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중풍 안 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요금하고 너무 다 이렇게 주면 안 돼.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